자, 인성이 고모님은 오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예전부터 우리가 알던 이야기인데 주식 투자에서 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 또 생소하기도 합니다. 자, 시장에서 이 교육 관련 종목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고모님 이 교육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제목이 백년대계라 그러니까 상당히 거창한데. 네. 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교육만큼은 정권이 바뀌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정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육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뭐 교육 카르텔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그 수급에서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그 실적 중에서 안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교육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이 안 올라갔어요. 뭐 실적이 좀 안 좋긴 했지만은 일단 그런 쪽에서 안 좋기 때문에 소외 종목을 찾는 일환으로 일단은 교육 업종을 한번 잡아봤고 그리고 정부가 그 사교육 현재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얼마 전에 수혜가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2022년 후지요 초, 중, 고등학교 초 3, 4, 5 중학교 1 고등학교 1, 뭐 이런 데 대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거 관련해 갖고 아마 좀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좀 종목이 좀 수급이 떨어지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뭔가 뚜렷한 방향성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나 테마를 좀 잡아서 저희가 진득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우리가 또 앞으로 길게 보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부모님? 교육 쪽 테마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메가스터디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 네. 같고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실적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고 웅진 싱크빗이나 뭐 YBM넷 이런 것도 이제 실적을 답보를 해주는데 오늘 제가 고른 종목은 애니능률입니다. 네. 이 애니능률은 과거에 능률 영어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그 교육기관인데 고등학교 영어 점유율,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 점유율 1위에 해당되는 네.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좀 말씀드렸던 그 2025학년부터 초중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발표한다, 개발 지침을 발표한다는데 좀 내용이 좀 시원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수정 보완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코스 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교육의 내용, 절차, 방법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네. 좀 제외시킨 모양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곧 그런 거에 대한 코스웨이에 대한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은 교육 관련 종목 업종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교육회사 칸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요런 코스웨이에 관련 상당히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의 주가 움직임을 따라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실적은 2분기에 적자로 전환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은 올해 말까지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는 답보를 할 수 없는데 하반기에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이 괜찮은 쪽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종목이 수급 쪽으로 움직이다가 뭐 기존의 맥시든지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그런 쪽 테마의 수급이 움직이다가 다시 2차 전지로 옮겨오다가 이제 AI도 같이 확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급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가장 활발한 종목 쪽으로 한번 보자라는 쪽에서 이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
그 매물대가 진입하는 곳이 한 6,500원 전에서 매물대가 좀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 보고 매물대 전까지 보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 능률 교육 관련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알려주신 종목인데요. 최근에 어쨌든 수급도 거래량도 좀 붙는 모습이 모양새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관심이 쏠리고 돈이 쏠려야 최근에는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의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교육주 안에서도 애니 능률을 저희가 한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일단 사실 저도 애니 능률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네.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시각을 조금 바꿔서 최근에 지금은 새롭게 떠오르는 교육하면 코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딩과 관련한 기업을 한번 간추려 봤거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코딩 교육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나이대뿐만 아니고 일단 기업에서도 이 사원들을 AI 관련한 업무를 좀 볼 수 있게 계속해서 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 중에 저는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결국 지금 모두 AI와 덧붙여서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그거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교육도 이 AI 쪽을 좀 가르치는 교육기업이야말로 일단 조금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성장성을 가장 좀 높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분기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좀 두려워하는 이슈인 유상증자 이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생성형 AI 교육 로드맵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에 대한 흥행에 따라서 전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적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네. 시총 대비해서 주당 한 주의 가격이 좀 큽니다. 그게 뭐냐면 호가의 이 비중이 호가에 조금 수급이 좀 많이 비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물량, 사고자 하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최대한 분할 매수로서 좀 천천히 기다려서 매수를 해야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높은 가격에 좀 사질 수 있다라는 팁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